야, 김창호, 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데? 엥? 진짜 몰라? 아니, 어떻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를 수가 있냐? 아니,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오늘 11월 11일이잖아! 11월 11일이 뭐? 하이, 답답한 새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설마 11월 11일이라고 빼빼로데이니 뭐니 쌉소리 하려는 거 아니지? 빼빼로데이는 과자회사의 스퍼트린 전형적인 마케팅 수법으로서 빼빼로를 팔아치우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고! 원래 11월 11일은 그런 상술에 넘어가서 멍청하게 서로 빼빼로나 나눈 날이 아닌 농업인의 날로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농산물을 키워내시느라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기리기 위한 빼빼로 줄 여자 없지? 꼭 너 같은 모쏠들이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니 뭐니 하면서 정신 승리하더라. 그리고 빼빼로는 원래 일본 과자라고 불매해야 한단 말이야. 왜 올해만 불매하는 척해? 너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매했잖아. 야, 그러는 너는 뭐 빼빼로 줄 여자 있어? 그럼 이 형님은 여친 있잖아. 맞다, 이 새끼 여친 있었지. 오, 마침 여친한테 전화 오네. 빼빼로 주려 그러나? 어, 자기야. 응. 아, 그래? 어, 알았어. 뭐라냐? 빼빼로 준다고 만나제? 아니, 헤어지제 이 씨발. 야, 이 새끼, 너도 이제 빼빼로 줄 여자 없지? 아니, 난 처음부터 빼빼로 받을 생각 따위 없었어. 뭐? 빼빼로는 일본에서 유래된 과자로서 이 시국에 빼빼로를 사고 팔며 서로 나눈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동등한 짓이야.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기억하고 있는 킹메운동 참여자라면 절대로 빼빼로를 주고받을 리 없지. 어이 창호, 우리 지금부터 빼빼로를 주고받는 커플놈들을 감시하고 눈치주는 킹 시국맨이 되자. 경태, 너 드디어 진정한 킹 시국맨이 됐구나! 응! 킹! 킹! 시국! 시국! 자기야, 이거 자기 주려고 준비한 빼빼로야. 자기도 준비했구나. 나도 널 위해 빼빼로를 준비했어. 와, 저 새끼들 이 시국에 빼빼로를 주고 받네. 그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떻게 빼빼로를 사? 어휴,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어떻게 이 시국에 빼빼로를 주고 받네. 자기야, 가자. 진짜 개념을 밥 말아먹은 새끼들 아니야 저거 진짜. 어휴. 이걸로 벌써 다섯 커플이나 해치웠구만. 이 시국에 빼빼로 타러 가는 커플들은 혼 좀 놔봐야지. 톡톡. 어, 누구? 뭐야, 엄청난 미인이잖아.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 빼빼로? 아니, 이 시국에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창호! 당당하게 한마디 해주라고! 사키카라 미마모테 이타다케도 메짜이케데. 에? 일본 사람? 이 시국에 빼빼로의 일본 사람이라니! 이건 진짜 아니잖아!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라고! 야, 김창호! 어서 정신 차리지 못해? 일본인에게 홀리면 안 된다고! 김창호! 킹! 킹! 시국! 시국! 창호야, 정신 차렸구나. 거짓말 마시대. 와타시와 김창호 데스. 와타시는 걸뿌린 돈이 나때 쿠다사이.